안녕하세요, 김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7년간 파묻혀 있던 탱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70년대 초 석유파동 이후 서울시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5개의 대형 탱크를 매봉산 자락에 설치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석유가 담긴 이 탱크들은 1급 보안시설로 분류, 시민들과 격리되어 운영돼 왔죠.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 석유 비축기지가 서울시 회의의 화두에 오릅니다. 개최를 앞두고 보니 이 탱크들이 경기장과 너무 근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석유 비축기지는 이전하게 되고 탱크들은 텅 비워진 채 시민의 눈에 뜨이지조차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이 버려진 탱크에 이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새로운 자원이 채워지게 됩니다.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필수적인 윤활유, 문화라는 자원이 말이죠. 탱크에 문화를 채우다! 문화 비축기지! 130년 전 사용되던 가스 저장소를 쇼핑몰로 부활시킨 오스트리아 빈의 가소메터 시티. 21세기 런던 디자인의 메카로 자리 잡은 이스트엔드의 오래된 양조장 트루먼 브루어리. 위험한 산업시설로 각인된 원자력 발전소를 테마파크로 전환한 원더랜드 칼카르. 지금 세계 명소의 상당 부분은 쓰임을 다한 옛 시설과 공간을 현대에 맞게 리모델링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부활시킨 곳들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함께 만들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서울형 도시재생을 진행해 왔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을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체가 된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죠. 서울로 7017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화 비축기지 또한 이 도시재생사업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이 공간을 어떻게 재생시킬지 시민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탱크들은 시민들의 바람대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탱크 전체를 유리로 만든 파빌리온 탱크부터 매봉산 안반의 지형을 살린 야외 공연장 탱크, 탱크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원형 보존 탱크, 또 높이 15m에 이르는 탱크 내부 공간을 그대로 전시장으로 만든 기획 전시장 탱크, 공원의 조성과 도시재생을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전시장 탱크와 시민 누구나 이용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정보교류센터,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누릴 수 있는 문화마당까지. 과거 석유를 채웠던 석유 비축기지에서 이제 문화를 채운 문화 비축기지로 탈바꿈한 것이죠. 앞으로 운영될 문화 비축기지의 프로그램과 전략은 그 방향이 조금 독특합니다. 시민이 직접 생산하고 참여하는 것이 곧 콘텐츠가 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을 시민이 직접 기르고 가꾸고 나누는 경험들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예술인과 콘텐츠 생산자들이 중심이 된 매력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들도 빼놓을 수 없죠. 서울시는 이 문화 비축기지가 자생적인 시민력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최초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민간 협치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 비축기지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뒤 이곳에 오는 어린 친구들은 석유가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세상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뜨겁게 채워넣은 이야기와 문화들이 축적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생생히 살아있는 시민 공동체의 중심지로 지속해갈 수 있겠죠. 그동안 이 탱크들 참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화를 같이 만들어갈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지금 기다립니다.